남자 6호도 남자 7호에게 과거에 서운했던 점을 말하고 있다. 옛날에 그러면 내가 특채로 코미디 연실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왜 그랬냐? 그럼 나 공채는 왜 뽑니? 아니,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어찌됐건 저 친구도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재능이 없었는데 그 저 PD 감독님들하고 친해서 들어온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친해서 들어와 갖고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냐 그러면 이 자리 재능도 없고 이 자리까지 네가 계속 있진 않았잖아. 나는 그때 당신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어. 노브레인으로 잘 나가가지고 바보같이 얘기해놓고 뭘 바보같이 해. 바보같이 했지. 이제 천재같이 했냐? 바보같이 하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기는 거 파도 파도 한이 없냐? 이렇게 봐. 아니 귀에다 무슨 밥을 넣고 다녀? 배고플 때 먹으려고? 아무튼 다른 거 다 떠나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좀 대해주고 하라고. 너무 강한 캐릭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 많잖아. 없어. 아니 뭐 오해하는 사람은 또 우리 할머니 오해해. 걔는 왜 맨날 그런 일 있어? 아이 할머니 왜 캐릭터야? 뭘 캐릭터 캐릭터니? 할머니를 만나지 마. 우리 할머니 왜 안 만나지 마? 자주 보지 말란 말이야 할머니를. 이야기를 하면서도 남자 6호는 남자 7호의 귀를 성실하게 봐주고 있다. 저기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한번 다시 파달라 그래. 이거는 너무 꽉 차있다. 이거는 정말 이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정이 더 떨어질 것 같아.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알았어 알았어. 이거는 못 쓸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귀에서 넣으면 제 귀 큰일 나요. 이거 새 거 하나 안 갖다 주면 저는 안 합니다. 자, 일어나세요. 네. 저 이거 소독 좀 해서 놔주세요. 나 이건 못 쓴다.